LG Life's Good Studio. 안녕하세요.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라이브 이즈 라이프의 정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 발랄 육개 삼계 통기한 MC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깜찍하고 발랄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희 방송은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활의 달인이나 아니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은요, 직접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은데요, www.lgstudio.co.kr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청 신청도 직접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직접 배우시고, 네. 그 선물도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방송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없죠. 아, 우리밖에 없죠.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서희 씨, 저번 주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호박이 수박이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죠?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네네. 지난주에 이 변신에 대해서 네.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여성분들의 변신과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부터 제가 봤는데 서희 씨 옷차림 오늘 되게 발랄해요. 그쵸? 특히 제 치마를 보면 오늘 주제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커튼! 커튼이네요, 치마가? 커튼. 아니에요. 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그 전에 네. 신년이 되면은요, 많은 여성분들이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아, 올해는 꼭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세우는 목표. 뭘까요? 정답! 뭐야? 결혼! 에이, 아니야! 응? 그럼 결혼하신 분들은?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아닐까? 다다다다다다! 다이어트! 그쵸? 정말 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은 많고,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도 너무나 많지만, 과연 어떤 다이어트가 정말 제대로 된 다이어트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바로 오늘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다이어트가 있는데 다 실패하고 자기랑 안 맞다고 포기하신 분들 계세요. 그쵸.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여러분들 다이어트 성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저희가 신년 맞이 프로젝트로 마련한 발레 다이어트. 발레 다이어트? 굉장히 우아한 동작, 뭔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과연 이 다이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전문가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발레리나이자 좋죠. 산후발레 다이어트의 저자이신 김지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산후발레 다이어트 저자 김주연이고요. 네. 직접 임신 출산 경험하면서 살이 무지하게 쪘었어요. 그거를 다이어트로 이제 다시 지금 원상 복귀되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보통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겪고 나서의 여성분들은 이제 몸매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진짜 딱 몸매만 보더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드실 것 같아요. 서희 씨는 조금 떨어져 있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비교하니까. 아, 정말. 아이가 있는 네, 주부.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네, 지금 딸아이인데 5살이고 이제 해 바뀌면 6살이 돼요. 네. 놀랐습니다. 근데 네. 결혼 전에 그리고 출산 이후에 이제 몸매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체중이 많이 늘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참 부끄럽지만 네. 제가 직접 입었던 바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제가 일부러 남겨놨었나 봐요. 이러려고. 근데 이게 지금 임신 8개월 때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거의 한 30kg 가까이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봤을 때 막달이 아니라 막달 때 나 네. 입지를 못했어요. 아, 네. 8개월째면은 배가 정말 만삭이 아닌 상태임에도 그쵸. 불구하고 네. 이 정도 사이즈면 그때 몸무게가 정확히 몇 킬로 정도? 그러니까 애를 딱 낳고 네. 77킬로였어요. 와! 와, 어쩌면 지금 몇 킬로 나가세요? 지금 76인데 저랑 똑같은 제 바지에 쭉 네. 하나 얻으셨네요. 근데 네. 발레 다이어트를 강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진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지만 네. 학교에서 일단은 딱 돌아가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는데 제 몸이 너무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떡할까 막상 진짜 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육아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발레를 했기 때문에 그래 발레를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전에도 그런 발레리나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날씬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가 70kg가 넘게 이렇게 살이 찌셨을 때 스트레스도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산후에 다른 것보다도 이 발레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 특히 유아발레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자세 교정에 이제 도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산후는 릴렉신 호르몬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정말 몸이 이제 말랑말랑해져 있고 출산에 대비해서 막 다 늘어나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골격을 자세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면서 우아한 몸매로 잡아줄 수 있도록 발레가 도움을 주고요. 네. 특히 발레 동작 이제 따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괄약근 조이는 거 있죠. 케겔 운동 같은 게 네. 자연스럽게 돼요. 아 발레에서 네. 자세. 그러니까는 엄마들한테는 정말 산후에 너무 도움 많이 돼서요.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발레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정말 오랫동안 하면요 요실금은 변비 치질 예방되고 있어요. 근데요 왜 산후에는 요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방바닥에서 오래 누워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 특히 다이어트라는 말만 들어가도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들이 아이고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가 된다면 네. 좋겠지만 이제는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체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후조리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이 이제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엄마들 보면요. 정말 꽁꽁 싸매고 애를 7월 나왔거든요. 네, 진짜 삼복도인데 양말 신고 내복 입고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땀을 무리하게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땀을 빼다 보면 급격하게 체온이 갑자기 저하되기 때문에 한계를 더 느끼고 그래서 산후풍에 더 걸릴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서 발열이 돼서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는 거면 추위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바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시고 완벽하게 건조를 하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면 쾌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조금 영리하게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산후조리 네. 이후에 그 발레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발레 다이어트가 네.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없지만요. 네. 외국은요.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요. 네. 실버 발레라 그래서 40대 이후에 하는 발레가 있고요. 네. 그다음 유아 발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이어트 발레도 있고 뭐 체계적으로 다들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만 잘 배우시면 몸에 무리 없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실버 발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발레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커서는 못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몸이 뻣뻣한 편인데 저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 몸을 무리하지 않은 한에서요. 왜 어머니들 보시면요 정말 아가씨들이 따라하긴 힘든 요가 같은 것도 다 따라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유연, 그러니까는 이 발레가 굉장히 더 장점이라는 거는 네. 뭐냐면 한마디로 진짜 원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꺼번에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근력 네.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아주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살려주는 그 세 박자,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발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몸매가 이런 예, 몸매예요. 예. 발레 하나만 하더라도 네. 네,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때 이야기를 했지만
책을 또 쓰셨다고 그래요. 네. 산후 발레 다이어트라는 네. 책이라고 하죠.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애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고요. 네. 정말 아이를 데리고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 네, 진짜 홈 피트니스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DVD하고 뭐 이제 브로마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걸어놓고 붙여놓고 따라 하시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시간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답답하게 막 TV 보시면 연예인들 예쁜 몸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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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역시 네, 그냥 발레만 했었어요. 관심이 많아.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 왜 아이들 어렸을 때 가나다라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그냥 벽에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네. 하면 정말 예,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네, 레시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편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이런 책을 쓰셨군요. 책을 쓰실 때는 어려움 없으셨어요? 아, 너무 힘들었죠. 네, 아이도 아이대로 봐야 됐고 그다음에 집안일도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또 정말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배려, 그다음에 남편의 따뜻하게 긍정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너는 살 그렇게 안 빠져? 똑같이 애 낳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쫙 뺐는데 넌 왜 안 빠져?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네, 태영 씨. 네. 네. 그런 얘기 하시지 나중에 하시. 아니, 네, 미리 아셔야 돼요. 예, 네, 네. 정말 미리 아셔야 네. 돼요. 네. 네. 애기 그냥 한두 시간 더 안아주시고 많이 네. 놀아주시면 엄마 그 시간에 몸 관리하세요. 그렇죠, 네. 좋죠. 자, 지금 채팅창이에요. 태영 씨 스트레칭 보고 싶어요. 한번 찢는 거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다리 찢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장승 있잖아요. 제가 장승놈이라.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인 거. 무리하지 마시고. 거의까지. 잘하셨어요. 네. 이런 거 굉장히 무리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발레 다이어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거 괜찮으세요? 네, 어떤 걸 먼저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호흡법부터 좀 해볼게요. 호흡. 예. 네. 엄마들이 임신하셨을 때는 호흡이 굉장히 이완된 호흡을 많이 하세요. 네. 일단은 아이가 위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오픈되었고 정말 이완된 호흡을 하셔야지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이만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호흡법도 완전 반대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먼저 늘어진 복부 여기로 조이기를 하시는데 네. 배꼽에 언제나 긴장감을 주셔야 돼요. 호흡을 들이마시든 뱉든 항상 배꼽은 긴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어깨 좀 오픈하시고 가슴 편안하게 오픈하세요. 그 다음에 네. 후 뱉을 때 어깨가 다시 후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는 굉장히 몸이 이렇게 평평하고 곧게 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자세잖아요. 예. 아,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고 싶어요, 저도. 네, 아니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면서 복부 힘 빼지 마시고 어깨 자세 그대로 두세요. 예. 그거를 먼저 하시고요. 아, 이게 이제 이런 게 호흡. 예, 근데 이 호흡을 네.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발레는 네. 특히 네. 또 왕족이나 이제 귀족들이 췄던 네. 춤이기 때문에요. 정말 오래됐지만 네. 이렇게 구부리고 구부정하고 숙이는 동작들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잖아요. 왜 귀족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나 그래, 그래 맞아 예, 맞아. 우아하게. 네, 우리 예. 우리 양반들도 네, 네. 다 이렇게 다 해줘요. 그렇죠. 우리 양반들 똑같네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만 했는데도 몸이 긴장이 되고 그쵸. 약간 좀 힘든 게 있는. 그러니까 상체는 네. 벌써 딱 그렇게 되시는데 이제 하체를 다 잡는 걸로 하셔야 돼요. 네. 라이프 굿. 라이브 이즈 라이프.